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자주 오는 곳이죠. 공산성 건너편 금강신광공원에 와 있고요. 이제 오늘 컨텐츠는 비행 중에 드론의 조종기를 껐을 때 드론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제가 저번에 이제 서천교육청에 연수를 갔는데 물어본 분이 계셔서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하고 조종기를 그냥 꺼버렸어요. 근데 그때 영상을 좀 찍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영상을 안 찍어놔서 아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겠구나 하는 생각에 이제 영상을 좀 제작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홈포인트가 H라고 잡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홈포인트 보이실 거고요. 이제 구독자분들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결과를 원하실 테니 제가 이렇게 강 한가운데서 꺼보겠습니다. 자, 지금 강 한가운데입니다. 그리고 이때 막 끄면 안 돼요. 고급 설정. 자, 여기서 보시면 신호 끊겼을 때 리터돔 하강 호버링이 있습니다. 지금 신호가 끊겼을 때 리터돔을 설정을 해놔야지만 이렇게 신호가 끊겼을 때 돌아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끌게요. 자, 껐습니다. 이제 제 드론의 운명은 DJI의 프로그램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아, 여기 있다. 아, 지금 껐는데, 보이십니까? 아주 믿음직스러운 드론이네요. 날아와서, 자기가 알아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중간에 조종기를 다시 켜주면 또 연결이 되긴 해요. 근데 지금 키기 전에 이미 랜딩까지 하는 것 같아. 아, 근데 잠시만요. 랜딩 포지션이 약간 안 맞았다. 약간의 오차를 보이면서 랜딩을 했어요. 다시 한번 홈포인트를 잡아주고 한번더 테스트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좀더 멀리 보내보고 리턴홈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멀리 멀리. 네, 이번에는 멀리 보낼게요. 여기까지 가면 되겠다. 네, 현재 고도는 60m 정도 갔고, 거리가 약 700m 정도 보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 이게 공주 마크예요. 굉장히 멋지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뜨겠습니다. 과연 돌아올지. 근데 저는 또 중간에 이걸 켜서 사실 확인을 해도 되긴 해요. 그럼 이번에 좀 켜서 볼게요. 네, 지금 아마 리턴홈을 하고 있을 겁니다. 돌아오고 있겠죠? 아, 지금 이 반가운 소리, 리턴홈 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열심히 리턴 투 홈을 하고 있네요. 보이시죠? 지금 180, 170. 고도는 그대로 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 저기. 여기. 네,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죠? 이제 다 왔고, 하강 중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조금 키로 조작도 좀 가능해요. 키 조작도 좀 하시면서 하면은 더 정확하게 리턴홈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지금도